안녕하세요. 쇼.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랑 그리고 채소랑 귀뚜라미를 같이 먹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채소만 또는 귀뚜라미만 먹는 애들이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한테 오늘 애호박을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엄청 많이 줬는데 한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먹고 지금 반절 남은 상태입니다. 배를 보시면 엄청 빵빵해요. 비어디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채소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 체형이 아주 예쁘게 자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채소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애호박, 청경채, 치커리 이렇게 세 개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인이 많은 성분이 들어간 채소나 아니면 또는 물이 너무 많은 대표적으로 상추가 있는데 상추를 주시게 되면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링거 하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보셨나요? 여기는 이 친구들. 기치 스킨크인데요. 이 친구들도 비어디랑 똑같이 되게 귀여워. 네, 비어디랑 똑같이 이제 잡식이에요. 그래서 애호박, 청경채, 치커리 또는 귀뚜라미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친구 되게 귀엽죠? 유로 메스틱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호구 싫어 되게 싫어하네요. 이래도 안 아파요. 어떡해. 원래 크레 발톱에도 긁히면 되게 아픈데 얘가 방금 포다닥 했잖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발톱이 있는데도 안 아픈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한데 엄청 빠르죠. 이 친구는 이제 잡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채소만 먹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만큼 쌓아놨는데 많이 줄어든 거 보니까 배불리 먹은 것 같고요. 하, 너무 귀엽습니다. 오네이트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오 싫어 싫어. 네, 수컷은 알았어. 움직임이 멈췄죠. 이게 얘네 영역 밖이라서 그래요. 영역 안에서는 얘네들 이제 나와버리다 보니까 엄청 푸다닥거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꺼내면은 의기소침해지는 아주 귀여운 아이예요. 얘네가 성체로 자라면은 수컷은 푸른빛을 띈다고 하네요. 넣어주고 안녕. 그리고 짜잔. 이 친구는 되게 비어디 같이 생겼죠. 사실은 랭킨스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비어디보다 작게 자라는 도마뱀입니다. 얘네도 비어디랑 똑같아요. 이제 채소나 아니면은 귀뚜라미 주시면 되고 귀여워. 네. 비어디가 지금 엄청 작은 사이즈로 되게 미니미니하게 들어있죠. 이 친구들이 성체가 되면은 이 친구 한 3배 정도 자라납니다. 엄청 커져요. 그래서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3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식성이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키우시기 전에 식성이 어떤가 한번 보시고 나서 분양을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물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한 번에 따다다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찾아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